동그라미 처음에 아까 본 것처럼 흐리게 그렸지? 그리고 팔, 팔, 그리고 다리, 다리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 끝에 봐봐, 끝에 팔, 이 다리랑 같은 위치에 있지? 이런 것들 관찰하면서 그리는 걸 이제 보감이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거든요. 낙서같은 낙서같이, 근데 흐리게 이렇게 흐린 선으로 낙서같이지만 위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선을 그려줘야 돼. 근데 이 선을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봐봐,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되게 흐리게 하지. 그리고 이렇게 자꾸 힘을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린 선으로. 보겸이가 그리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봐야 돼. 꼬리가 이렇게 있구나. 꼬리가 이렇게 있구나. 작은 동그라미 여기 안에 있지? 동그라미 있지? 그 다음에 여기 봐봐, 요렇게 동그라미가, 까만 동그라미가 있는 거야. 그리고 여기는 갈색 동그라미야. 여기는 요렇게 동그라미가 있잖아. 그 다음에 여기 동그라미 반짝이, 눈에 반짝이 보이지? 그 다음에 까만 동그라미. 이제 대충 위치를 알 수 있겠다 하고 이제 진하게 잡으면서 봐봐. 아까 계속 보라고 한 게 이렇게 하면서 선에 강약을 주는 거야. 어떤 선은 두껍기도 하고 어떤 선은 얇기도 해. 어떤 선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이렇게 잡고 이런 거를 유심히 봐야 되거든. 이렇게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너가 다음번에는 보겸이가 점점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선생님이. 이 연습은 따라하는 연습인데 관찰하는 수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. 이제 그동안은 창의력 위주로 해가지고 조물조물 전조작근 만들기 이런 거 위주였다면 이제는 관찰하는 수업으로 가는 거야. 이제 피카츄가 완성됐지? Love you.